하이는 무슨, 아직 그런 거 아니에요. 회관 진료가 바쁜가, 종아 전화가 꺼져 있네. 언니 음식 솜씨 좋은데 아무거나 하면 어때서 무슨 메뉴까지 물어본다 그래요. 선생님 알면 엄청 부담스럽겠다. 내 보기엔 그렇지도 않던데. 까탈스러워 보인다고 이러잖아. 애님 너무 신경 쓰지 마라. 그러면 오는 사람도 마음 안 편해. 아들이 색식감 데려온다고 그랬을 때랑은 또 다른 게 이상하게 쉽지가 않네요, 어머니. 어제 애비한테 전화한대더니 전화를 뭐래? 잘해주라고 신신당부죠, 뭐. 저기 생선 좋아하면 내일 새벽에 장에도 가야 되는데. 내가 보건소 가서 물어봐다주? 선생님 뭐 좋아하시나 하고? 아유, 됐어요, 고모. 아이고, 어쩌. 야, 그 선생 훌륭하네. 지금 잠깐 놀자, 늦게 떨어졌네요. 아유, 샤우는데. 에이, 그 어릴 때부터 툭하면 체하더니. 야, 아파? 여기 눌러서 아프면 체한 거야. 자, 이렇게 해봐. 응?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난다. 아? 야, 내가 6학년 때인가 그 이불 꼬면은 대바늘로 너 손 따준다고. 아우, 야, 어? 말하지도 마. 생각만 해도 무섭다. 야, 내가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다. 응? 아프냐? 누가 보면 오해하겠네. 오셨어요? 아, 지금 종아가 특별 약품 신청할 때 혈압약 왜 뺐어요? 광시 보건지소에서 내일 아침에 갖다 준다 그랬어요. 혹시라도 한밤중에 어르신들 찾으시면 어떡할 건데? 그 정도는 제가 챙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나와요. 지금 받으러 가게. 저녁에 약속 있어요. 이쪽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종아, 너 조 선생님 좋아해? 둘이 싸워서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았구나. 애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? 좀 이따 나가면 돼. 니들은 꼭 모임할 때 남친들 부르고 그러더라. 이럴 때 인사하고 그럼 좋지 뭘 그래. 그리고 한 다리 건너면 누구 친구 누구 오빠인데 뭐 어떠냐? 괜찮지? 오빠 여기. 나 지금 왔어. 와. 정마하고 반두리도 왔네. 야, 앉아. 배고프지? 고기 싸줄까? 배고프신 것 같다. 아, 좋지. 야. 오늘은 우리 오빠가 낸다니까. 그래서 바쁘다는 거 일부러 불러낸 거란 말이야. 니네 2차 내면 되잖아. 노래방 같이 갈 거지? 아, 집에 얘기도 안 하고 왔어. 오늘은 그냥 갈게. 가자, 데려다 줄게. 야, 우리 먼저 간다. 얘들아, 같이 가. 미안해. 다음에 봐. 애들 되게 보기 좋더라. 너도 나중에 같이 나와. 그 선생님이랑 화해하고. 정원아. 응?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서 또 선보는 남자들은 뭔데? 뭐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거나 뭐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를 찾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야? 그게 어떻게 가능해? 야, 남자는 마음의 방이 네 개라잖냐. 첫사랑, 바로 이전 사랑, 지금의 사랑, 그리고 미래의 사랑. 그럼 선생님은 둘 다네. 나 안 좋아하니까 우리 집에 인사 안 오겠다는 거고, 선 봐서 더 좋은 여자 만나겠다는 거고. 그런 남자는 만나지 마라, 종아야. 그냥 좀 나처럼
편하고 쉬운 남자 만나면 안 되냐? 야, 네가 힘들어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잖아. 전화기 왜 꺼놨어요? 할 말 없으니까요. 왜 안 물어보는데?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상상해서 화내려고 그래서 작정하고 안 묻는 거예요, 지금? 선생님 선보시는 거 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. 선 많이 보시고요.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어울리는 여자 찾으세요. 세련되고 쿨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현명하고. 누가 그래? 나한테 그런 여자 어울린다고.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해해도 긴가는 아닌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몰라요. 선생님 되게 어렵잖아요. 선생님 날 정말 좋아하긴 하세요? 날 생각하긴 하세요? 나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. 아, 알겠는 거 하나 있다. 선생님 아니에요. 선생님 나 안 좋아해. 그랬으면 내가 인사 오자는데 그렇게 대뜸 싫다고 못해요. 긴간 집이라서 싫다는 게 아니라 난 그런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. 부모님들 뜻대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후회되는 거 많은데 사람 좋아하는 것까지 부모님들 연결시켜야 돼요? 우리 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들은 두 번째인데. 오지 마세요. 안 오셔도 돼요. 아침에 나 안 가겠다고 안 했어요. 이해 안 되지만 긴간이 그러자면 저 그러자고 안 해요. 선생님처럼 어려운 사람 말고 쉽고 다정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 알아주고 그런 사람 찾을 거예요. 누구? 그 친구? 선생님은 친구만도 못해요. 걔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모르진 않아. 야, 김종아! 누나! 누나! 누나,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. 선생님이랑 싸웠어? 울지 마, 누나. 오신데 내일 아침에 시장 가야 되는데 시장 특별히 돼요. 왜? 예, 종아야. 엄마. 누나 집에 오는 것 때문에 선생.